이게 바로 여주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당뇨에 좋다는이 아니고 당뇨에 진짜 좋아요. 여기는 철원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는 여주 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래서 비를 뚫고 왔어요. 비를 뚫고. 여주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요맘때 이제 씨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꽃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꽃이 피면, 피고 나면 여주가 생기죠. 아, 여기 떨어지는구나, 꽃이 이렇게. 여주 꽃이 약간 뭘 닮았냐면 오이꽃 닮았어. 오이꽃. 그래서 이렇게 예쁘지요. 그래서 철원 여주 농장에서는 여주 즙, 그다음에 여주 건여주, 여주 한, 여주 분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배는 지금 잠깐 비가 안 오는 사이에 나온 거라서. 대표님, 여주 몇 평 재배해요? 몇 평 재배해요? 1500평? 많이 한다. 지금 이제 생여주 5kg에 3만원, 택배비 무료. 여주가? 꽃이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이뻐, 이뻐. 이렇게. 그래서 여주, 애기 여주. 여주. 아휴, 귀여워 죽겠어, 아주. 이렇게. 암수꽃, 수꽃,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를 다 덮을 거예요, 덩굴이. 아, 꽃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꽃을 들여밟고 가야겠네. 1500평 여주 농장, 여주를 둘러봤습니다. 여주 가격, 생여주는 집에서 직접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건여주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농사용 전기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썰어서 씨앗이 생기기 전에 수확한 걸 가지고 말리기 때문에 딱 드시기 좋아요. 여주 요리도 해보시고. 좋은 사이.